잘 봐. 마음을 다잡고. 알겠지? 마음을 다잡고. 자, 선생님이 공부했었던 이유. 나를 공부하게 했었던 이유. 첫 번째, 야구. 뭐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실 잘했어. 잘했어. 엄청 잘했어. 그래서 내 프로 친구들 이렇게 가끔씩 한번 만나면, 그래도 걔네는 프로 선수니까, 나는 이제 아마추어였잖아. 프로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나 보면 이렇게 귀여워해. 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막 이렇게.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빠가 공부를 포기했어, 나를. 이게 어려운 일이야, 얘들아. 너희 초등학교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다 영재인 줄 알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공부를 포기했단 말이야. 수학이 가가 나와가지고. 이게 수우미양간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가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말하면 9등급이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가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해. 왜냐면 요즘은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성적표가 수우미양가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하시고 이런 거 있었거든.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그 연예인들이 유명해진 연예인들이 첫사랑 찾거나 은사님 찾을 때 거기 나와. 그러면 항상 그 뭐였냐면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항상 봤어. 그러면 항상 이슈가 뭐냐면 이 사람이 수가 몇개 있나? 우가 몇개 있나? 양이 몇개 있나? 그러니까 수우미 양가잖아.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뭐양 키웠어?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아재 개그가 그때 있었단 말이야. 근데 3학년 때 이게 나와버리니까 아빠가 이게 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나오기엔 결정된 게 뭐냐면 구몬 수학을 했거든 내가. 구몬 눈높이 이런 거 있지. 나 때도 있었어. 나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구몬 수학이랑 구몬 한자를 했어. 근데 내가 구몬 한자는 A B C D E F G H까지 있거든. 내가 유일하게 첫 번째로 수료한 사람이었어. 중학교 때까지 했거든. 우리 때는 신문을 못 읽으면, 신문에 있는 한자를 못 읽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인터넷 신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 신문을 아빠가 나를 읽히려고 한자를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내가 1호 수료자였어. 구몬 한자 끝. 근데 기억은 안 나. 구몬 해봐서 알지? 하루에 두 장. 아, 해봐 했잖아. 수학이 나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게요 문제였어. 약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력이 2단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몬을 하면 구몬 해봐서 하나? 그거 겁나 빽빽이야. 반복이거든. 이게 계속 틀리잖아. 내가 슬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수학을 안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이때부터 수학을 놨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얘는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그래서 엄마랑 치열한 토론을 했대. 나는 나중에 알았어. 공부를 시킬래 말래.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 공부 포기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나 수학을 가르쳐 봤거든, 옛날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학을 가르치다 우리 엄마가 박치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발생해. 내가 기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도 이제 이걸 놓기 시작한 거야. 근데 서로 이제 싸우지. 얘 누구 닮았니?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사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해서 자기들이 공부를 어딜 잘하는지 몰라. 근데 서로 다 자기 닮았대. 그 우리 아빠 특징은 뭐냐면 좋은 거는 다 자기 닮고 안 좋은 건 엄마 닮고. 우리 엄마도 좋은 건나 닮고 안 좋은 건 아빠 닮고. 막 맨날 싸워. 근데 이제 4학년 때 아빠가 나한테 넌지시 얘기하는 거야. 운동할래? 이렇게. 근데 내가 운동을 좋아했어. 남자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초딩 때 계속 축구하잖아. 남자들은 생각이 없이 살아. 계속 축구만 해, 원래. 생각이 없어. 남자들은 생각 없이 살아. 그래서
근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너 축구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축구부를 먼저 들어갔어. 근데 축구부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 합숙을 해야 돼. 초등학교 4학년 때 360을 합숙을 해야 돼. 근데 이때 아빠가 나를 일부러 축구를 시키는데, 이때 당시 안양 초등학교가 좀 유명했어. 안양공고가 유명했거든. 이영표 선수 알지? 그분이 나온 학교야. 그분이 고등학교 때좀 유명했어. 안양공고. 안양공고가 좀 유명했어. 그래서 나를 안양에 있는 안양초를 보내려고 간 거야. 근데 테스트 받았겠지? 근데 뭐 그냥 그랬겠지? 근데 갑자기 합숙을 하래. 내가 울었어, 거기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합숙은 못 받겠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야구 해봤자 그 털공 있잖아. 그 우리 털공이라고 불러. 야구 선수들은 그거를 테니스 공이라고 안 불러. 털공이라고 불러. 가볍잖아. 그래서 그거 던지면 야구 선수들은 팔 빠져. 근데 그 털공을 이렇게 치고 막 놀았을 거 아니야. 그 아빠가 그럼 야구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박찬호님이 뜨기 직전이야. 그래갖고 엄마가, 아 근데 난 운동시키기 싫다. 근데 얘는 뭐야, 합숙을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대단하지. 이때 또 어디가 유명했냐? 군산상고가 유명했어. 그러니까 봐봐, 안양에서 야구는 군산이야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가 군산 사람이거든. 야구는 군산이야 해서 여기를 보내버린 거야 나를. 가족들이 다 이사 갔어. 애 야구 시킨다고. 그래갖고 군산 중앙초등학교를 들어갔어 내가. 근데 아빠가 이말한 거야. 얘네 때는 운동 잘하면 100억 이상 벌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90년대 후반이거든. IMF 전에. 근데 IMF 전에 운동선수들이 100억씩 버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빠가 그 해안은 있었어. 얘네 때는 운동만 잘하면 100억씩 번다. 지금 막 유현진 막 이런 사람들은 300억, 500억씩 벌잖아. 손흥민 얼마 벌어? 말이 안 되게 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때는 그게 가능해. 시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거기 혹한 거지.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근데 얘가 돈이 많이 들어. 운동이 돈이 엄청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려웠던 선수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 윗세대들. 나보다 한 7살, 8살 많으신 세대들. 뭐 예를 들면 뭐 이대호 선수 아니면 축구로 보면 뭐 안정환 선수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때는 가난한 애들이 운동한 게 맞았어. 그때는 가난해도 열심히 하면 됐는데, 나 때부터는 돈 많은 애들이 운동을 잘했어. 왜냐면 장비도 좋은 거 쓰고 레슨을 따로 배웠거든. 그래서 요즘 아마 운동 선수들도 돈이 없으면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교육만큼 돈이 들 거야. 근데 우리 때도 이게 돈이 많이 들었어. 우리 때도. 그래갖고 내가 야구를 하는데, 공부를 이래서 이제 야구를 시작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가 좋았냐면, 첫 번째로 수학을 안 해도 돼. 이게 너무 좋았고, 아빠가 나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그래서 7 곱하기 8은 뭐야? 56. 그걸 누가 몰라.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하기 할수 있니? 할수 있잖아. 15 곱하기 17 해봐. 써보래. 해봤지. 됐어. 나누기 해보래. 해봤지. 근데 약분을 왜 못했을까? 아직도 그 의문이야. 됐니? 그럼 사치겸사만 할수 있으면 돼. 인생 살면서 미적분 안 써.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게 짧은 거야. 인생 살면서 미적분을 쓸수 있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겠지. 근데 우리 아빠는 미적분을 쓰는 직업이 아니었던 거지. 배움이 짧으셨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미적분 안 쓴다. 기하백 다안 쓴다. 근데 그 말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안 쓴다. 석준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나누기만 해도 먹고 산다. 야구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야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심 내가 없어 하길 바랬던 거야. 근데 내가 엄마 너무 재밌어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 시킨 거야. 재밌는 건 아침에 학교를 9시에 가면 교실을 안 가. 우리 때는. 요즘은 이제 교실 가야 돼. 요즘은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돼. 우리 때는 교실을 안 가. 교실 가면 혼났어. 운동해야 돼. 전국대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교실을 안 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남들보다 조금 늦게 했어. 좀 빠른 애들은 2, 3학년 때 하고, 4학년 초반에 왔는데 내가 4학년 말에 들어갔거든. 이 이사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애들은 이미 잘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는 욕심이 생기니까. 애들 잘하는데 나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또 열받아 해. 그러면 또집 가면 나를 갈고. 우라통 터져서 막.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막 이런 거 있지. 그럼 열받잖아. 아빠가 계속 연습시켜. 그래서 같이 연습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말 때부터 5학년 초까지 아빠랑 매일 푸시업이랑 매일 잇몸일으키를 했거든. 하루에 하나씩 늘리는 거로.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1분 동안
그 잇몸일으키기 체력장 하잖아. 내가 1분에 82개를 했어. 지금은 안, 뭐, 지금은 10개도 못해.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때 내가 꾸준한 걸 배운 거야. 처음에 푸시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어떻게 푸시업을 잘해? 10개도 못했는데 나중 가면 1분에 막 100개씩 해. 그래서 막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스타킹 이런 수업 뭐야 그 기인들 나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나와서 해, 어린 애들이. 그럼 내가 나보다 못해. 그럼 아빠 나랑 저기 나가볼까?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쌤이 이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붙었어 애들이랑. 그러니까 전국 대회를 3개월 만에 나갔어. 이게 선수가 3개월 만에 대회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3개월 만에 대회를 나갔어.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이때 열심히 사는 걸좀 배웠었어. 그리고 좀 힘들게 운동을 했어. 막 선배들이 때리고 막 이런 거 많거든 엄청. 그래서 막뭐 맞고 근데 나는 안 때렸어 후배들은.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됐는데 다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때 왜 그만뒀냐면 엄마랑 아빠랑 싸운 거야. 2차 대전이 벌어져 이제. 내가 자는 척하고 들었는데 식탁에 앉아서 막 싸워. 그래서 왜 싸우냐고 봤더니 엄마 왈. 왜 이때 이게 98년도가 9년도인데 500만 원씩 써서 산다래. 지금도 많은 거잖아. 지금도 많은 거지. 근데 우리 집 가난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는 안 가난했나 봐. 가난했어. 이때도 가난했어. 이때도 빚쟁이한테 쫓겨서 사실은 군산으로 내려온 거거든. 근데 이게 빚져서 이제 막 돈을 쓰는 건데 왜 돈을 써서 바보를 만드냐. 이게 우리 엄마 생각이었고. 우리 아빠는 아니다. 얘 운동하는 거 봐라. 센스 있지 않느냐. 얘 된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굽히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얘는 공부를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왜 돈을 써서 바보를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은 뭐냐면 공부로 틀어서 애가 중간만 하더라도 먹고는 산다. 근데 운동을 하다 실패를 하면 못 먹고 산다. 이게 우리 엄마 생각이었어. 근데 우리 아빠는 그것도 동의했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프로 선수가 안 되거나 망하면 막막해지잖아, 순간. 아, 물론 먹고 살겠지. 근데 공부를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 먹고는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도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다치니까. 엄마가 이긴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를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우, 당연히 뭐가 안 돼? 뭐안 되지. 핵노배였어. 너희는 그냥 노배. 나는 핵노배야, 핵노배. 안, 아우, 안 돼. 근데 뭐는 좋았냐면, 쌤이 영어는 좋아했어. 우리 때는 영어가 유딩 때안 배웠어. WTO에 가입한 게 95년도가 6년도야. 그때 이후로 영어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내가 수능 고3 볼 때까지는, 27살 때까지 영어 볼 때까지는 상대평가였다니까. 14년도 수능까지는 상대평가였어. 왜냐면 그때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중1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학교 갔는데 진짜 첫 시간에 이걸 배워. Hello, I'm 석준. 이거 있지.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한국인 국룰 뭐야?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잖아. 그게 낫다고 생각해.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쉽잖아. 얘는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쉬운 거야. 외울 게 없는 거야. 그냥 상상하면 되는 거야. 네, 문과머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걸 몰랐던 거야. 애가 수학을 못하면 문과 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되는 건데, 우리 엄마는 문과, 이과를 모르는 거야. 고등학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나를 운동시킨 거야. 근데 내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얘안 해도 돼. 근데 우리 때는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였어. 요즘은 아니잖아. 요즘은 다 영어 잘하잖아. 우리 때는 영어를 잘했어야 돼. 그러니까 쌤이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를 잘했냐? 아니야. 사실은 미 정도 나왔어. 그럼 미면 5등급 정도야. 가끔 우가 나왔어. 수우 할 때. 그럼 우면 한 3, 4등급 정도야. 그러니까 수가 1, 2등급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 1, 2, 3등급 초반. 그러니까 못했어. 근데 내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야구 그만두고 수학을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한 거야. 근데 못하지. 어떻게 잘해?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 막 따라다녔단 말이야. 재밌으니까. 영어 선생님이 그땐 교과쌤이어서 담임쌤이 안 가르쳤어. 특정 특화된 과목이어서.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내가 자꾸 질문하니까 얘가 선생님 입장에서 질문하러 오면 진짜 좋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심심해요. 나도 이렇게 가만히 교무실에 앉았잖아. 심심해. 그럼 애 가끔씩 애 오면 내가 엄청 반가워. 막 왔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니까 영어 선생님 나한테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지. 중3 때. 석준이 외고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뭐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와서는 되게 감사한데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는데 왜고가 해서 내가 예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 좋아하면 가 이런 거야. 잘못됐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빠가 야구 좋아하면 돈 많이 벌어랑 똑같은 이론인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충격받아서 외고를 가겠다고 선언을 해. 근데 이때 내가 서울로 전학 와서 첫 번째 봤던 시험의 평균이 64점이었어. 꼬리표 주나 요즘도? 꼬리표 주니? 우리 때는 석차까지 다 나왔거든? 정규 석차까지 320명 중에 289등. 이게 내가 처음 받은 성적표였어.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 본 거. 우리 엄마 딱 보고 뭐라고 했을까? 실제 우리 엄마 말 그대로 줄게. 밥이라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리어카 끌어야 된다. 실제야 이거. 밥이라도 먹어라. 리어카 끌어야 된다. 아 이거 진짜야. 그래서 먹고 자고 있잖냐? 그럼 엉덩이 툭툭 쳐주고 갔어. 밥 먹고 자고 있잖아. 툭툭 쳐주고 갔어. 많이 먹고 많이 자. 체력이라도 써야 돼. 남자는 체력이라도 써야 돼. 이렇게 돼. 나중에 리어카 끌어. 엄마 도와줘. 이러면서 갔어. 아 진짜야. 그래서 이랬는데 내가 외고 가겠다고 하니 난리가 나지. 그래서 중3 때 가보지 않았어? 중3 때 특목고 갈 사람 모이세요 하잖아. 이거 모이지. 그러면 애들 막 쭈뼛쭈뼛 하면서 오지. 그리고 모이지. 한번 모이지. 입시 설명한다고 모이잖아. 내가 거길 간 거야. 어땠을 것 같아? 분위기가. 니네가 여기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거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 여기 가본 애들이거든. 내가 이렇게 터벅터벅 갔어. 근데 또 사람이 반장은 또 했어요. 그 담임쌤이 항상 고민해서 나를 처음에 내 성적을 보면 반장이면 공부 잘해야 되거든. 꼴등이잖아. 그러니까 반장이니까 걱정하시는 거야. 이 새끼가 될까? 이렇게. 근데 내가 또그 성격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반장하면 처음에 담임쌤들이 걱정했는데 마지막에는 한번더 할래? 막 이러셨어, 나한테. 아, 일을 마당새 같이 하니까.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뭐 시키면 왜? 하고 막 했거든, 이렇게. 우리는 모태어가 없었어. 일단 왜? 하고 막 했거든, 내가. 책임감이 강하니까. 근데 이때도 뭐 선생님이 친분을 시켰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갔다가 늦게 갔어. 5분 정도 늦게 갔는데 미닫이 문을 이렇게 탁 열었어. 열었는데 열고 난 순간부터 잘못된 걸 깨우쳤지. 1초 만에. 정규 1등부터 20등까지 다 앉아 있는 거야.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딱 들어갔는데 1등부터 앉아 있어, 이렇게. 내가 어? 한 거야. 그때 알았어, 잘못된 걸.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뒤에 30명 정도 있잖아. 난 이게 너무 신기해. 나는 핵노벤데 얘네는 더 노벤 거 아니야. 난 이게 아직도 신기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갔는데 분명히 내 주위에 있었던 애들은 한 명도 없어. 딱 들어갔는데 1등부터 30등, 20등까지 앉아 있어. 내가 잘못됨을 직관적으로 느꼈는데 전교 3등 했던 애가 3, 4등 하던 애가 나를 보고 욕을 해. 이문 턱이 있잖아. 턱을 내가 못 넘어갔거든. 열고 응?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친구가 친했다고 생각했나 봐. 또뭐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병신아? 이렇게 된 거지 나한테. 내가 이 단어를 그래서 제일 싫어해. 이 중3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말을 생각해봐. 야구 선수면 운동 선수면 이제 기질이 있어서 열받게 하면 싸워. 우리는 그리고 눈 3초 이상 마주치지 않았어. 일단 싸우고 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옛날에는 학교 폭력 이슈가 있어서 안 되는데 우리 때는 남자들이 남자는 일단은 스킨십을 했어야 되거든. 우리 때는 내가 약간 야생이었지. 그리고 야구부 출신이니까 야구부를 누구 때리잖아. 그럼 야구부가 다 빠따 들고 갔어 이렇게. 들어가자 이러면 들어가서 죽이고 말이야. 들어가자 이러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말을 딱 듣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성격이면 붙어야 돼. 근데 딱 듣고 대단하다. 놀러 왔어 이러고 나와. 내가 안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이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문턱 없는 집을 구해. 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병신아? 내가 딱 듣고 뭐라고 했냐면 어? 멋있다 니네. 여기 뭐 하는 애야? 특목고 가는 애들이야? 우와 하고 나와. 그리고 내가 5교시, 6교시, 7교시를 안 들어가 수업을. 내가 나쁜 학생은 아니었어. 착한 학생이었어. 공부만 안 했을 뿐이야.
운동만 잘하고 공부만 했을 뿐이야. 공부만 안 했을 뿐이야. 선생님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머리도 항상 스포츠 머리로 예쁘게 자르고 정말 착했던 학생이야. 근데 이때 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때 3년 개근을 못 받아. 이때 정근을 받아. 요 새끼 때문에 내가. 내가 뒷뜰에서 펑펑 울어. 우리 학교 뒷뜰에 수의실 하나 있었거든. 그 수의실 뒤에 들어가면 그 뭐 화단이 있었어. 내가 거기서 한 3시간 울었던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열받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공부할래. 공부하겠다고 이제. 근데 이때 얘기했지만 우리 집이 반지하 살 때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하니까 집도 어려운데. 그래서 학원 보내줘. 열심히 할게. 그래서 학원을 가.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욕을 먹어. 학원을 갔는데 전교 한 12등, 13등 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 우리 반에. 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는 학원이 연합반이잖아. 학교가. 엮여있다가 내신 볼 때만 찢어지잖아. 갔는데 이미 소문이 나 있네? 아, 이미 석준 파기 소문이 나 있어. 얘가 소문 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나왔을 거 아니야. 나오고 나서 출석 체크했겠지. 거기 내 이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갔는데 선생님 쟤요 쟤 이렇게 된 거야. 쟤 전교 한 300등 하는데 외국 간다고 깝치는 애 제가 말하는 거 쟤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갔는데 젠장 처음부터. 내가 이때는 그래서 집 가서 울어. 엄마 보고 울어. 막 울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사건을. 내가 천하 없어도 얘네 둘은 잡겠다. 니네 죽었다. 죽어보자 해서 내가 이때부터 공부를 해. 근데 뭐가 안 돼 내가. 수학이 안 되면 될 게 안 돼. 열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 그럼 내가 수학을 항상 몇 점 맞았냐면 20점에서 40점을 받았단 말이야. 놀라면 안 돼. 이거 푼 거야. 찍은 거 아니야. 푼 거야. 원 막 나오고 사각형 나오잖아. 나는 나 나름대로 풀어 각도 재면서. 안 돼 근데. 다 틀려. 그러면 이게 열 과목 시험 보면 이거 평균 몇 점 깎아먹어 20점이면. 8점 깎아먹잖아. 40점은 몇 점 깎아먹어? 안 돼. 그냥 이 공부가 흔들리니까 국영수가 다 흔들려. 진짜. 그래서 내가 얘네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평균, 쌤 꿈이 뭐냐면 평균 80점 넘는 게 꿈이었어. 이거 넘으면 공부 잘하는 애 같았거든,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걸 넘으려고 일단 처음 노력했는데 당연히 외고는 지원도 못했지. 당연히 지원도 못했지. 근데 얘네도 아주 좋은 건 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리고 지나고 얘기하면 내가 얘네보다 대학을 훨씬 잘 갔어. 훨씬 잘 갔어. 야, 말을 안 할게. 어디 갔는지. 학력 비하가 될 것 같아서. 얘네는 안 보여. 그래서 얘네가 나를 못 본단다. 나를 못 봐. 나 못 봐. 어찌됐든 80점이 넘는 게 목표였는데 내가 3학년 기말. 마지막 시험은 유종예미를 거두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얘네를 이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3학년 기말 애들 공부 안 하잖아 사실은.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봤어. 평균이 88점이 나와. 수학이 40점인데. 그러면 평균이 몇 점이었단 얘기야 원래. 다 맞았단 전제는. 94점이었지. 이때 내가 또 울어. 그러니까 나는 중3 때 세 번 울어. 꺼이꺼이 울어. 너무 억울한 거야. 수학만 잘했으면 다 이겼을 거야. 근데 수학을 못해서 또 울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사람이. 알겠어? 이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게 된 이유는 요 둘 때문이야. 아주 고맙지 이제 와서. 근데 쌤이 이렇게 세 번을 빵빵빵 울어. 그럼 이제 뭐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해야 되지. 수학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3이니까 뭐 연습해야 돼? 코일 거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대부분 무슨 학습해? 그래. 그럼 나도 했겠지. 평균 88점입니다. 학원 갔더니 평균 88점이고 못하지 않네 해서 높은 반을 올려줬어. 중간반으로. 근데 수학은? 다시 내려갔어 이렇게.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1단원이 집합과 명제였어. 고1 1단원이. 난 아직도 기억나. 요 문제였어. 이거. 원소에서 1, 2까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거였어. 내가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할게.
삼지창 그렸어요. 이렇게. 장비 이러면서 놀았어요. 네,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달라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건 포크인가? 막 이러면서 내가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하려고. 근데 얘를 알고 보니까 중1 때 배워. 얘는 고1 때 배워.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 봐야 돼? 내가 이래서 중1 걸 공부해. 그래서 엄마한테 뭐야 반지하 사는 엄마한테 내가 과외 시켜달라 그랬어. 엄마 과외 좀 해줘. 왜? 엄마는 덜컥하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덜컥했을 거야. 왜? 공부해야겠어. 근데 수학이 안 돼. 수학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왜 과외를 하려고 그래? 중1부터 중3권까지 할게. 고1 거 안 할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 할 때 공부할 애라는 걸 깨우쳤대. 우리 엄마가. 얘는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빚져서 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내가 과외를 해. 겨울방학 세 달 동안. 11월부터 4월까지. 이때 중간고사 보니까. 11, 12, 1, 2, 3, 4. 6개월 걸렸어. 6개월 걸렸어. 중1부터 중3 거를 이때 공부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생각이었어. 집합이 풀리잖아. 중1 집합이 풀리니까 고1 집합이 풀리는 거야. 추가되는 게 없어. 어쩌다 한 줄 나느냐. 그럼 얘는 다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얘만 공부하면 돼, 고1 때. 선행이 필요가 없어. 3월 달에 학교 가서 얘 수업 잘 듣고 얘 공부하면 돼. 그래서 내가 중1부터 중3 거를 6개월 동안 공부했고 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명제를 공부했어. 대신 얘는 틀리면 안 돼. 얘는 틀리면 안 돼. 그럼 봐. 학원 다닐 때 테스트를 보잖아. 겨울방학 때 테스트 보지. 내가 그래서 시험 볼 내가 학원 다닐 때 테스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애들은 점수를 확인해서 자기 실력이 올랐는지를 자꾸 확인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확인만 하려고 하면 자기가 실력이 느는 과정을 몰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려 하지 않아. 뭐만 하려고 하면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학생이야를 자꾸 증명받으려 해. 근데 나는 그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시험 보면 잘 봐. 고1 때 배운, 중1 때 배운 거니까. 그럼 시험 볼 때 집합을 많이 내, 명제를 많이 내. 얘를 많이 내지. 비율이 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시험 볼 때도 항상 2, 30점이었어. 집합을 안 내.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집합을 풀면 안 틀려. 그럼 뭔 생각이 들어? 내가 공부하면 틀려, 안 틀려? 안 틀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만 또 잡으면 돼? 근데 명제 잡을 때 뭐 잡듯이 잡으면 돼? 그렇지.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11월부터 4월까지 정말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잠을 거의 안 잤던 것 같아. 잠을 안 잤어. 남는 게 체력밖에 없으니까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두 시간씩 잤단 말이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고 그게 억지로 안 잔 게 아니라 풀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막 풀어, 막 재밌어. 우와, 막 재밌어. 눈 뜨니까 막 해 떴어. 막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 그러면 이제 졸리잖아. 그럼 집에 학교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잠깐 자고 30분 자고 점심 먹고 나는 애들 막 농구하러 뛰어가고 막 축구하러 뛰어 안 했어. 잤어. 자기 바빴어. 왜냐면 쪽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학교하고 나서 4시에서 4시 반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6시 반에 학원을 가야 돼. 그럼 30분 또 자. 그럼 자고 일어나서 가. 그래서 이제 쪽잠 자는 게 달인이 됐어. 나는 지금도 있잖아. 내가 마음 먹고 20분 잘 자면 20분 있다 깨. 그러니까 그 잠을 쪼개서 자는 거에 대한 능력이 특화가 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나중 가면 4월 달에 이때 내가 그래서 수학을 100점을 맞아. 이게 100점 맞으니까 나를 못 이겨. 애들이. 이때 내가 반에서 3등 했어. 전교 300m 하다가 200m 하다가. 그리고 나서 기말 때부터는 1등 했어. 이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적을 올리려면 6개월이 필요해. 이게 내 결론이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되고 기본기를 잘 다져. 그러면 센 같은 거 풀 때 나는 그래서 A단계, B단계밖에 안 풀어서 C단계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보면 막막해. 근데 A단계, B단계는 안 틀려. 그러면 여기가 다져지면 C단계는 저절로 풀릴 거거든. 그래서 기본기를 엄청 잘 다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오를 거면 최소 5,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었어. 근데 잘 봐라. 나는 완전 핵노배였잖아. 근데 6개월이면 됐어. 6개월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핵노베도 6개월밖에 안 걸려. 그러면 니네는 아니잖아. 니네 특목고 가려고 모였던 애들이잖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러면 니네가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이 성적을 올릴 때 그래서 6개월이 안 걸린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핵노베가 6개월 걸려. 그러면 노베가 아닌 애들은 두세 달이면 올라. 근데 왜안 올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그래.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하다 말고 학원 바꾸고, 하다 말고 선생님 바꾸고, 하다 말고 과외 바꾸고. 그러면 새로운 걸또 배우거든. 그럼 새로운 걸또 배우면 어떻게 돼? 또 새롭지.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때 이걸 깨우친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고 내가 3등 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울진 않았어. 왜냐면 수학이 100점 맞아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울진 않았는데 열받는 거야, 이제. 반에 1등 한 애랑 나랑 점수 차이가 안 나. 한끗 차이야. 두 문제만 맞았으면 내가 1등이야. 그러면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기말 보기 전에 엄마한테 딱 그랬어. 엄마 나 1등 할것 같아. 우리 엄마 뭐라고 했을 것 같아? 하! 이렇게. 이것도 사실 안 믿었어. 엄마 나 수학 100점이야. 하!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채점 다시 해봐. 채점을 세번 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믿었어. 근데 엄마 나 1등 할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도 강남인데 어떻게 1등을 해? 근데 진짜 1등 했어. 그리고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엄마가 항상 힘들어 했는데 이때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웃어줬지. 처음 웃었어. 어려워서 반지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웃은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근데 이때 처음 웃었지. 우리 아빠는 항상 도망 다니다가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내가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잠깐 찾아왔어, 술 먹고. 술 먹고 찾아와가지고 누워서 내가 태어났을 때 추던 춤이 있대. 내가 태어날 때 췄던 춤을 췄어, 이때. 그리고 춤추고 갔어, 다시. 이게 너무 신경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줄게. 이게 내 공부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엄마 아빠가 웃어. 이게 내두 번째 목적이었어.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죠? 성적이 안 나온다? 나한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너한테 뭐만 주면 돼? 시간만 주면 돼. 그 생각을 하고 버텨야 돼. 알겠지?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해. 요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건 언제 잊으면 돼? 나 이제 얘네 얼굴 기억도 안 나. 사실 기억도 안나 이제. 물론 기억은 나. 열받았던 기억은 나. 근데 이제는 내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아. 사실 이거는 고1 때부터 힘든 게 사라졌어. 고1 때부터. 왜냐면 1등 하고 나서부터 얘네 기억이 안 났어. 어떻게 얘네 어떻게 하면 돼? 나에게 특정 상처를 주면 요즘 친구들은 이 상처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아니야, 이거 상처 받는 순간에 되게 열받고 분노하잖아. 상처를 받아서 분노했을 때 참는 것도 실력이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참는 것도 실력이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 펑펑 울어 제낄 때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그거를 증오에 휩싸여서 내할 거를 못하는 건 실력이 없는 거야. 의도치 않게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 받은 걸 가만히 너 스스로 펼쳐내고 풀어내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럼 이걸 기다리면 얘네는 저절로 너한테서 멀어져.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절대 못 봐, 인간은. 근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야? 상처를 극복한 애들이야. 상처를 극복한 애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 줄수 있어. 근데 상처를 극복한 적 없고 상처만 있는 친구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배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질투하고 시기하잖아? 그러면 너왜내 욕해? 아니, 불쌍해야 돼. 왜게?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27가지. 극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았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너한테 뭔가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 공부하다 보면 상처 엄청 많이 생겨. 의도치 않게 상처 생겨.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진 거막 상처받아. 엄마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너 혼자 아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처도 없어져. 이 상처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처를 갖고 가. 상처를 갖고 가서 내가 나중에 그 상처가 기억이 안 나면 돼. 기억이 안 나면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야. 알겠지? 상처받는 삶을 살아야 돼. 특히 공부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다. 알겠지? 몰입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다. 그 몰입을 전제로 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로 성장하는 데 인간은 다다. 내가 봤을 땐 그렇다. 알겠지? 10대,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필요한 태도는 그거 두 개인 것 같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열심히 산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리 부모님도. 알겠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알겠어? 해서 잘 버티세요. 알겠죠? 그리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려면 시간 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응. 됐지?